안녕하세요 여러분, Enjoy Your Life 현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선케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선케어 제품을 소개하냐면 백화점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짜자잔! RMK의 UV 페이스 프로텍터 5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RMK라는 브랜드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색조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브랜드거든요. 근데 백화점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선크림이 3만원대, 50ml에 3만원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RMK에 또 눈을 한번 돌려보기도 했고요. 선크림 자체가 프라이머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심플한 RMK의 화이트 박스에 제품이 담겨져 있고요. SPF 50+, PA++++++ 4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자외선은 전부 다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이 튜브 타입의 용기로 되어 있어요. 이 선크림이 여러분 워터 베이스 타입의 제형이 특징으로 베이비 피치 추출물도 함유되어 있어서 촉촉하면서 부드럽게 펴발리고 수분감도 탄탄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뷰라벨이라는 뷰티 어플에서 1위를 차지했던 와우. 제품으로서 자외선으로 인해 정작 피부 속은 건조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수분감까지 채워주어서 산뜻한 발림성에 수분감까지 갖춘 프라이머 겸용으로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소량을 이렇게 양쪽에 찍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선크림을 고르면서 걱정인 부분이 백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수분감이 가득하다는 말이 조금 펴 바르자마자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보통의 선크림과는 제형이 다르게 수분 로션이나 수분 크림을 바르는 느낌으로 발리는 것 같아요. 선크림 치고 정말 촉촉한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수분 로션 바른 것과 동일한 수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뻑뻑하게 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얇고 가볍게 골고루 펴 발라지는 제형이라서 뭉침 있는 선크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외선에는 UVA와 UVB가 있는데 특히 피부 속에 좀 더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기미와 피부 탄력 저하를 유발하는 게 UVA라고 합니다. 이 선크림에는 피부의 얇은 막을 형성한다는 AD 파우더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UVB는 물론이고 좀 더 피부 깊숙이 침투에 데미지를 준다는 UVA까지도 차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크림을 이용하고 나서 여러분들 얼굴 전체를 보시면 얼굴이 좀 더 하얗게 두드러지는 백탁 현상도 없고 촉촉하게 마무리가 잘 된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백탁 현상도 없고 수분 로션처럼 촉촉하고 산뜻하게 발리면서 프라이머 겸용 기능까지 하는 RMK의 선크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써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